이번엔 어떤 초저가 음식이 기다리고 있을지. 양도 푸짐하지. 가격도 싸고 진짜 좋은 집이죠. 아무래도 사실 비슷하게 대체 무엇이기에 이토록 칭찬자자한 것인지. 기다리던 제작진 앞에 등장한 것은 바로 푸릇푸릇 보는 것만으로도 싱그러운 채소. 그 속에 매콤새콤하게 묻혀낸 면발이 고개 내미니 어떤 식욕도 단번에 샘솟게 해줄 오늘의 주인공 비빔국수 되시겠다. 한 그릇씩 받아든 손님들 제일 먼저 놀라는 건 입에 착착 감기는 요맛.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바로 저렴한 가격. 짜장면 한 그릇도 5,000원 짜는지 굉장히 싸죠. 5,000원 이야. 밥도 짱, 밥도 짱. 가격이 얼마예요? 3,000원입니다. 우와. 3,000원. 그렇다. 셋이 와서 10,000원 내고 먹어도 1,000원 거슬러 받는 가격. 비빔국수 한 그릇 3,000원. 출출할 때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든든하게 속 채워가기엔 이만한 곳이 없다는데. 보통 요즘에 뭐 다른 거 먹으면은 보통 기본적으로 한 6,7천 원 하는데 국수 한 그릇에 3,000원이면은 뭐 저렴하죠. 김밥이나 이런 거 먹으려고 해도 2-3천 원씩 하는데 국수 한 그릇에 3,000원 하는 건 저렴한 것 같아요. 집에서 먹으려면 날도 덥고 하기도 번거로운데 3,000원에 배부르게 맛있는 국수 먹을 수 있어서 최고인 것 같아요. 3,000원 국수를 잊게 한 주인공. 원래부터 국수 장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백반 장사하다 이렇게 볶음이 되어있어. 순대와 밥이 되어가지고 아주 무리하고 너무 무리하셨구나.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온 탓인지 몸에 무리가 왔던 주인장. 내가 70 하나야 내가 밥 먹기는 한 8시까지 안 하는데 할 수 있어. 와, 되게 될 것 같은데. 평생 음식 장사를 해와서인지 완치 후 제일 먼저 생각난 건 이 손맛을 변치 않고 기억해주는 손님들. 전처럼 손 많이 가는 백발은 못하는 대신 단 한 그릇에 정성 쏟으니 이렇게 일일이 묻혀 완성한 3,000원 비빔국수는 물론 부드러운 면발 위 진한 정성 가득 채워 완성한 요 녀석.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 불어올 때면 안성맞춤이 잔치국수. 이거 당기면 깊고 구수한 매력의 잔치국수 또한 이곳에선 부담 없는 가격에 맛볼 수 있으니 3,000원 잔치국수냐 3,000원 비빔국수냐 이것이 문제로다. 세 그릇에 9,000원이라고? 만원이 안 돼요. 값질 만나는 비빔국수 유혹하고 이에 뒤지지 않는 마성의 매력 잔치국수까지. 저렴한 가격 10,000원 가지고도 같은 식구가 한상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이것도 관건이에요. 쫄깃쫄깃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최고예요. 그 맛에 둘 다 먹는 이들도 속출하니 이렇게 먹어도 일반적인 밥 한 끼 가격 정도. 그래도 6,000원. 다른 집 국수들은 한 6,000원, 7,000원 하는데 여기는 한 그릇에 3,000원이어서 하나 시킬 거 여기서 두 개 시킬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보다 더 쌀 수는 없죠. 그러니까 먹으면 미안할 정도로 저희가 너무 싸니까.